1대1로 저는 만나서 사과를 받은 적은 전혀 한 번도 없고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시즌 중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게 KB 선수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감독님이 선임이 되셨을 때 너무나 불편했지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인터뷰를 보니 어떤 흙탕물이 가라앉혀져 있었는데 그게 휘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과를 받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과를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단지 그 일로 인해서 반성을 하시고 더 나은 지도자가 되시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수들한테는 너 진짜 박철호 아니었으면 차 맞았다. 몇 대 차 맞았다고 뛰쳐나간 놈이 선수냐. 고등학교 때 시합만 나갔다 하면은 얼굴을 붉히고 나오는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 그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중에 선수로 하고 있는 선수도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스포츠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대1로 저는 만나서 사과를 받은 적은 전혀 한 번도 없고요.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악수를 뭐 청하시거나 이럴 때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경기하다가 마주치면은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렇지 않는 척 하는 것도 정말 힘든 것 같고 저희 때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런 스포츠계에는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들었을 정도였거든요. 국가대표고 그리고 프로팀이고 하물며 대학 선수들까지도 그러고 있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고 기절하는 선수가 나오고 쓰러지는 선수가 나와야 그런 선수가 나오면은 나오는데도 사랑에 매는 건지 정말로 궁금한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분을 선임한 그 구단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선수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프로배구가 모든 스포츠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그런 스포츠가 되길 정말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